오전 5시. 연착된다는 방송과 달리 예정 시간에 맞춰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저쪽이 기다리노. 저런 쪽에 갔나? 저기 왔네. 건강 무너지세요. 네. 주세요. 큰 것도 큰 거죠. 누가 씨를 마중 나온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주희 씨 부모. 장모님은 누가 씨를 보기 위해 대구에서 올라오셨다. 누가 씨 아내 수연 씨와 주희 아빠 상기 씨는 매번 공항으로 픽업을 나온다. 누가 씨가 필리핀에서 돌아올 때면 잠도 설쳐가며 마중을 나오는 식구들이다. 그 사이 날도 조금씩 밝아오고 있다.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누가 씨는 항암 치료 때마다 상기 씨 집에서 신세를 진다. 좀 쉬셨어요? 조금 나오네, 좀 많네. 당뇨를 생각하면 먹을 게 별로 없다. 항암 주사를 맞기 전 체력 보충을 위해 입에 맞는 음식을 먹어둔다. 대박. 와, 이거 좋네, 이거. 그러네. 이거 어디서 났다고, 이거? 형이 매일 다리 나가, 이랬죠. 송인 할매가 이거. 자네를 생각해서 이걸 이렇게 추출한다. 할매가 참 대단해, 오빠. 무공이 이렇게 하가 이거. 맞아. 주위 애할매가 이제 세월이 걸렸어. 마신기야, 악한기다. 나만 걸리가 있지 뭐. 따님 좀 안쓰럽고 그렇지 좋을 것 같아. 그럴 때도 있고 뭐. 나도 좀 없지. 그래 살아가지고.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아니죠. 아무 그렇게 제가 못해. 나 존경한다. 얼마나 존경한지 모른다. 그 생활을 그래 30년 가까이 그 홀로. 여러 선거 이린다. 아무도 없다. 필리핀의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사위가 자랑스러운 장모님이다. 집에서 봅시다. 좀 안아줘. 집에서 봅시다. 안아주라 빨리 좀. 집에서 봅시다. 이거 가시 이렇게 해. 가시오. 이거 신기하다, 연아. 가시에서. 먹을 것도 가시, 안 먹어. 가시오. 가시오. 가시서 가자, 이제. 첫 항암 치료를 시작하던 6월만 해도 싱그럽던 길이었다. 떨어져 붙네. 새싹이 돋아오고. 추풍 낙엽 때부터 하나도 없습니다. 원장님 이제 새싹이 돋아올 거야. 추풍 낙엽 때부터 지금은 쟁쓸쓸하대. 괜히 마음까지 공허해지나 보다. 항암 주사를 맞기 전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하다.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를 알아보려고 피검사를 하고 복수가 차는 원인을 살피기 위해 가슴과 피의 사진을 찍는다. 안녕하세요. 다시 내셨어요? 컨디션이 아주 좋았는데. 네. 열나셨잖아요, 중간에. 열났다고 열나고. 열이 좀 있어서. 네.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거기서 이제 그냥 마룻바닥에 거기서 하루 잤는데. 열이 몇 도까지 났었어요? 38도까지. 8도까지? 무더운 37.5도에서 계속 머물었어요. 배가 좀 부르셨네. 완전 그래. 그 언제부터 그래요? 배 부르시게? 이거 한 4, 5일? 4, 5일? 중간에 버리지. 오늘 피검사는 일단 괜찮아요. 백혈구도 다 회복이 됐고 혈소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배가 부른 게 4, 5일 전부터 배가 확실히 예전보다 불렀거든요. 그래서 좀 찝찝한 거. 뭐 복수 찬 게 아니고 괜찮으면은 2차 그냥 진행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뇨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부지러워.
아니에요. 배가 좀, 배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럼요. 뭐, 인데 이상한 물으면 말씀 잘 해주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좋다. 늘 백혈구가 떨어지는 그런 면역 기능 떨어지는 일이 매번 항암할 때마다 있었고, 간 기능, 기저 간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회복이 더디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걸 하는 게 좀 위험하긴 하죠. 재발성 위암인 상태고, 이제 간이랑 뭐 주변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암이. 완치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간을 얘기해 주는 건 평균 여명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검사 결과 항암 치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어 입원 수속을 밟았다. 재발한 암 환자들이 모인 병실이다. 또 누구 있으니까 진짜 환자처럼 또 괜찮다고도 또 아파하는 것 같아. 머리가 띵이지. 옷차림 따라 그 사람이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이 생활이든가 이런 게 바뀌는 것 같아. 진통제 달아달라고 해요. 변하게가. 장모님은 다시 대구 집으로 내려가는 중이다. 잘 탔대? 잘 타고 잘 가고 있대. 힘들지? 매번 왔다 갔다 하려니까 힘들지. 많이 수척했었어요. 힘들었나 봐요. 필리핀 가서. 근데 지금은 병원 중이니까 좀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니까 속도 상하고 저는 그래요. 주희 씨 엄마 수정 씨는 누가 씨가 치료받을 때면 간호를 돕는다. 근육통 같은데. 수연 씨가 대구에서 오지 못할 사정이면 수정 씨가 많이 애써줬다. 팩을 좀 해줄까요, 원장님? 응? 팩을 좀 해가줄게. 누가 씨 건강을 누구보다 걱정하는 주희 씨 가족들. 주희 씨 포함하는 온 가족이. 네. 좀 독특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게 몸에 늘 익숙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죠. 마음에서. 사실 수정 씨와 수연 씨는 이종 사촌간이고 또 상기 씨와 누가 씨는 고향 선후배이자 목사 안수도 같이 받았다. 오랜 시간 가족만큼이나 가깝게 지내온 사이다. 편하니까 또 하는 거지. 서로 누가 하나가 불편하면 할 수 있겠어요. 가족들은 대놓고 막 이렇게 자기 할 말을 막 속상한 말도 하고 그러지만 가족이 아니다 보면 서로 지키건 또 지키고 그런 또 부분도 이점도 많아요. 파이팅! 환자 행세하지 말고 그냥. 암 환자에게 긍정의 힘은 무엇보다 큰 용기를 북돋워준다. 내가 어서 쉬어. 안녕. 쉬어. 은인이죠. 너무 감사하죠. 누가 저렇게 해요? 제가 보자 그때가 언젠가 12년 전에는 혼자서 다 했잖아요. 9개월 정도 병원에서 진짜 우울증까지 나중에는 올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몸이 내가 또 안 좋을 뿐더러 또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그렇고 너무 감사해.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은 수정 씨. 병원에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수연 씨를 위해 도시락을 싸왔다. 4시에 일어나서. 언니는 뭐 잠도 안 자고 사나. 그럼 4시에 일어나. 나도 통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 우리 다 환자잖아. 3시 52분에 일어났어. 고마워. 응? 안 먹어. 아침 됐어. 많이 먹어.
너도 환자니까 많이 먹어야지. 그래, 네 신랑을 잘 돌보지. 지금 잘 돌보고 있는데. 어, 더 잘 돌보고. 밥 안 먹네. 안 먹었어요. 뭐 그래, 밥을 빨리 먹어. 뭐 아침 조금만 먹으면 되지. 원장님 배려하는 마음에 미안해서 금식하는데. 한끼 굽는 거 이거 내 많이 했다. 내 이름이 박금식이었다 옛날에. 이거 뭐 금식 한 번도 한 것도 아니고 뭐. 아, 또 아침 햇살이 좋구나. 저 나무에 까치는 좋겠다. 지 마음대로 날아가고 저기도 가도 되고 저쪽에서 날아가도 되고 저 까치는 참 행복하겠다. 가고 싶은 대로 다 날아가네. 새장에 갇힌 새들은 얼마나 답답한다. 나무를 보니까 바깥으로 빨리 나가고 싶네요. 이 새장 같잖아요. 새장에 갇힌 사람들 같잖아요. 하긴 아프지 않다면 지금 오지를 누비고 있을 시간이다. 10년 내 10년 더 살려주는 게 낫나 하면 10년 살려주는 조건으로 병원선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병원선. 그래. 사람 목숨이 제일 귀한 거지. 그래, 이제 병원선을 하든 비행기를 하든 10년만 더 살려주신다면. 그렇지. 바꿔. 그 목숨은 바꿀 그렇지. 수 있지. 나도 그래. 10년 더 살려주면 난 모든 걸 다 병원선을 만들겠다는 거지. 남편을 너무 잘 만나서 버스에도 살아보고 시집을 너무 잘 왔어. 버스에서 하는 여자가 잘 있어. 그것도 오지에서. 아니. 얼마 전에 TV 보니까 버스 개조가 젊은 부부 댕기 차원이 달라요. 다니던구만. 우산 낮에는 우산 하나 빠빠치 보면 되고 화장실이 좀 곤란한데 이러니까 비 온 날 아무 데서 싹 밖에 문을 탁 버스 문을 탁 열더니 이러더라고. 저 다 화장실. 근데 여자는 좀 그래. 필리핀에서 고생한 시간들은 이제 추억이 됐다. 금식이 풀리고 주칸술 뜨고 나자 항암 주사를 맞을 시간이다. 이번이 여덟 번째 항암이다. 우리 항암 시작할게요. 췌장암과 두 번의 위암 수술 그리고 또다시 재발. 정말 가혹한 운명이다. 아유, 이건 면역이 안 돼요. 가족이 아픈 건 면역이 안 되더라고요. 힘들죠. 매번 고비 넘겨야 되고 그 고비마다 힘들고. 감사합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보호자도 마스크와 장갑을 껴야 한다. 항암제가 몸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온몸이 저려온다. 발은 안 저려요? 응? 발은 어디 갔어? 어이구 죄송해요. 응? 항암 부작용으로 발은 이미 감각이 둔해진 상태. 발이 저려서 평소에도 깊이 잠에 들지 못한다. 열나나? 이제 열나기 시작하네. 항암제 맞으면 손발이 저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맞으면 열나요. 암 환자들에겐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아픈 만큼 더 사랑하겠다는 12년 전의 약속이 떠오른다. 약속을 지키려는 남편의 뜻을 존중한 수현 씨. 그녀는 남편과 떨어져 아이 둘을 키우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도 했다. 혼자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할 수 있게 그 가정을 든든하게 그냥 흔들림 없이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굳건히 그냥 지킨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바보 아니냐고 그런 말을 오히려 더 많이 들었죠. 저 바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 사는 방식이 제각기 다 다르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또 부부가 떨어져 있는 시간도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도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누가 씨는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이날 항암 치료를 받던 할아버지 한 분이 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내자며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건만 누가신 기운이 빠진다. 아름다운 도시 불빛 참 아름답잖아요. 저 불빛도 뭐 잠시 꺼져봐요.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자태들이 다 사라지듯이 우리 삶도 저 아름답게 불꽃이 필 때 저때가 좋잖아요. 세상의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그는 새삼 자신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낀다. 조금 흔들리는 삶 사실이에요. 그것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는 아직 좀 하고 싶은 게 좀 많이 남았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도 좀 있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자녀들 결혼을 쉽게 해가지고 또 손잔딸 한번 보고 가고 싶네요.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본다. 다음 날 이틀간의 답답한 병원 생활도 끝이다. 주로 잘하시죠. 예, 아이고. 주로 잘하십시오. 예. 하여튼 저는 9일 날 다시 입원해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저기 하십시오. 예. 건강 잘하고 오세요. 또 오세요. 예. 그렇게 갑시다. 예. 아침부터 드시는 게 좋. 같은 아픔을 겪는 환우들이 빨리 낫길 바라며 그는 자신이 기다리던 세상 밖으로 나왔다. 신선한 공기가 좋고 또 세상에 갇힌 새의 심정을 알듯이 나오니까 와 참 좋네요. 날아가고 싶은 생각. 그래도 뭐 결과가 아직도 또 좀 이렇게 좀 안 나쁘지 않아서 지금 또 좋네요. 퇴원 후에도 상기 씨는 누가 씨의 발이 되어준다. 태우고서 강명까지 오면 강명수 이렇게 태아가 또 병원으로 또 집으로 또 갈 때도 또 이제 병원에서 또 집으로 또 다시 강명이 또 그래도 김포공항 인천공항 출국할 때 또 집에서 자고 이렇게 이래 한 달에 한 여덟 번 정도 여기 이렇게 요 코스를 왕복하죠. 나가서 또 그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국내에서는 또 이 정도는 그것도 내가 마음에 조금 드니까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했지. 아낌없이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는 상기 씨 가족들이 누가신 고맙다. 상기 씨와 다시 보자는 기약을 하고 김천행 고속열차에 오른다. 누가 씨 집은 대구지만 오늘은 누가 씨를 걱정하고 있는 누나 집으로 가기로 했다. 차표는 입석뿐이라 김천까지 가방을 의자 삼아 간다. 누나 집은 고향인 경북 성주. 김천역에 도착하자 역으로 누군가 마중을 나왔다. 그러더니 왜 안에 타라파네. 안으로 타라. 여기가 빠르지. 여기가 얼 빠르는구나. 아, 우리 세계에서 가장 착한 매형. 아 매형이세요? 셋째인데 세계에서 가장 착하다. 제가 집에 식구들이 아무 불평 없이 뭐 10년, 20년, 30년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나도 편하고 이제 그 누나 집이 항상 우리 집보다 더 내가 자주 들리고 아 원작해요 맞은 거 같지 이게 우리 아주버님들이 말씀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말씀 별로 없고 계시는 분들은 말씀 잘하는 거 좋아하고 성격이 맞지 그러니까 다 시끄러우면 안 되고 다 너무 또 조용해도 안 되니까 서로 이런 밸런스가 맞는 거지.
아버지같이 묵묵하게 누가씨를 응원하는 매형이다.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셋째 누나 집에 도착했다. 언제 오셨는데? 누구 언니 다 왔냐? 이렇게 빛나 오나? 양수 왔어. 이건 누구? 아이고 얼굴 봐라 얼굴이 왜 이랬노? 아 차이 왔나? 이렇게 빛나 형수님부터 창원에 사는 둘째 누나와 옆집으로 이사 온 막내 누나까지 모였다. 왜 그래도 별분간 살은 배달은 살은 좀 쩐데. 이래갖고 엄마한테 댕긴다 그거 가는 거. 빌리피는 말라도 가. 실에서 좀 하지 그래 댕기고 가는 거. 머리가 빠진대. 예? 이번에 표정은 머리가 빠진대. 이거 완전히 막 머리 다 밀어버릴 것 같다. 밀어버려. 더 환자같이 보인가? 아니 아니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아니 전번에 왔을 때는 이래 안 상했는데 이번에 뭐 더 상했네. 머리 빠지니까 더 그래 보이지 않아? 식사하고 또 식사하고 식사하고 뭐 또 아니 내가 이 머리 빠지기 때문에 누나도 울 것 같아. 가발 살락했다 가야겠네. 이 머리 빠지면 들으시면 아 또 문 닫고 내가 안 가던 게 이 늙어 보여가지고 아이고 마음 풀풀 안 떨어도 되지. 이 오라지를 많이 나누면 마음 아쉽겠다 뻑뻑하다 뭐. 됐어. 형님 조금 씩 좀 해보자. 저거만 또 먹고. 또 먹으면 되지. 이거 직접 잡으신 추어탕이야? 예. 저 내일 저 통발 나놨는데 가면 또 미꾸라지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랬지. 자 형이 이제 저 천하모마 준다고 매일 그걸 건지러 다녔잖아. 그래가 이제 건지러 한 목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 몇 마리씩 들어가면 또 모아가 또 밖에서 여기 집에 갖다 모아놓고 모아놓고 그 자 올 때 되면 이제 또 끓이라 캐라 끓이라 엄마 주고. 명색이 의사가 본인 몸 관리도 못하는 것이 속상한 누나. 막내 누나 정자 씨는 부쩍 쇠약해진 동생을 위해 생선살을 발라준다. 사남 사녀의 일곱째인 누가 씨. 누나들의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그는 의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동생 챙기느라 형부는 안중에도 없는 정자 씨. 제가 형부가 빼서 야삼산. 파란 잎을 이게 또 맛있다 하네. 물 때 한 숟가락이 또 많이 밀라고. 내 운동하러 가. 아침 6시 좀 넘으면 나간다. 아만 겨울에 눈 오면 비 오나 눈이 오나 간다. 전화로 하면 맨날 운동해라 뭐 해라 해도 말 안 들어 좀 게을러. 말 안 듣는 건 맞아. 그래. 말 안 듣지요. 예. 다른 사람한테는 다 그래 살갑게 좋은데 자야가 저 사람이 마늘한테는 안 살갑게 돼. 맞지? 네. 됐죠. 형님 됐죠. 아무리 우리가 너도 좋아, 네 좋아하고 니를 사랑하기로서는 네 마늘한테 되겠나. 그래 형님들 그래. 이렇게 울고 이러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남생각 그래 그래 난 당신 안 볼 때 울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짜증낼 수 없는 걸 자네한테는 내고 안 그래나 그랬더니 자 좀 다시 오라 짜증내는 거 없지 난 말 안 하는 거지 내가 뭐 짜증내고 뭘 하고 하나 말 안 하고 있어도 상대편 스트레스 받거든 병원에 환자도 환자지만 옆에서 수발드는 아내가 제일 힘든다는 걸 아는 신우이다 동생이 아프더라도 지금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누나들은 행복하다. 밥상 울리기 무섭게 메뚜기를 볶는 셋째 누나 외자 씨. 메뚜기 고단의 집이잖아요. 앞에 논에도 나오네. 이거 다 직접 잡으셨잖아요. 네. 아, 이거 동생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면서 동생 생각하고 잡으죠. 외자 씨는 12년 전 누가 씨가 위암 투병을 할 때 수십 권의 책을 읽어가며 암 회복에 필요한 식단을 짰다. 또 야 이거 한 뒤
거도 뭐 문지방에 몽글어 놓은다 그냥 살이 쪄가지고 완전 좋은 거면 다 했네. 지금 매연도 한 마리 안 줬다. 아 이거 참 미안스러워서 이거 참. 매형은 늘 속없는 사람처럼 착하기만 하다. 조금만 있다. 너는 묻지 마라. 우리 아만자 둘이 묵게. 우리 남편 자도 맛비야 된다. 아만자 먹고는 냈더라 아만자. 시키도 안 하는데 말라주마. 원래 누나는 또 엄마의 말잡이고 이랬잖아요. 동생은 틀리잖아. 거의 뭐 항상 먹을 거 챙겨주고 항상 몸 좋다 가는 거는 뭐 달나라인 이상 다 따가 갖다 주고 그랬기는. 야 내가 언젠가는 보답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살았었죠. 그래 살고 있는데 이제 내가 좀 또 보답을 하려고 하기 또 몸이 이래 주고 아파 보니까 항상 죄짓는 마음 같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누나한테 했는데 뭐 더 우리가 바랄 게 있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네 건강하고 네 오래 살고 하는 게 저게 우리한테 엄청 우리한테 우리 은혜 갚는 기다. 우리가 그 은혜를 줬다면 그래 오래 살아가고 필리핀 한 번 더 가가지고 네 그 병원 하고 하는 그것만 이제 한번 보면 아무것도 없다. 건강해져가지고 이야기 다 하락하면 우리 끝이 없어 다 못 해요. 밤새도 다 못 해요. 직장을 다니며 누가시를 공부시킨 누나들. 의사 동생 덕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기를 누나들은 바랄 뿐이다. 누나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누가신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달게 잠을 자고 있다. 야야, 운동 가야지. 운동 가야지. 운동 가야지. 한 30분이라도 하고 일나 운동하자 일나서. 감기에 걸릴까 단단히 무장을 시킨다. 안 된다. 됐대요. 아이고 미남이다. 검은 거 있네 검은 거. 여기 또 크다. 날씨 좋다. 둘째 누나 시연 씨는 18년 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항암 치료 중에 간으로 전이가 되면서 간을 60% 잘라내야 했고 지금은 간경화로 계속 투병 중에 있다. 95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하고 머리에 입력 하면 자꾸 머리 입력시켜야 돼. 아주 산책경 좋아요. 산책하기 오늘 사건이 바로 뒷산이고 산길을 오르는데도 힘겹다.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피가 있는데 봐라. 이 추운 겨울에도 꽃이 피가 있는데 이거 봐라. 이 생명력이 대단하다. 내일 막 썰이 오고 영하로 내려간대. 아이고 그래 이 겨울 잘 보내래. 잘 보내고. 자 겨울 잘 봄에 보자. 캐라. 이불 덮어줄게. 이불 덮어줄게. 잘 보내래. 춥지 않게 이불 덮어줄게. 아이고 꽃도. 아 이 하나가 유일하게 살았다. 또 꽃이 있다요. 어떤 고난에도 피어나는 희망을 만난 아침이다. 올 때보다 향 가벼워져서. 그래, 여기 가진다. 저리 참 쳐다보고. 한번 전에 누나 현상 쳐봐. 한번 보자. 자, 나는 살 수 있다. 캐라. 빨리. 나는 살 수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나는 100세까지 살 것이다. 나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나는 100세까지 산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미여 불러가라. 불러가라. 우리 동생 화이팅. 화이팅. 이거 다 사가지고. 그래 여기 지금 팔라고 해놨다 이거. 요거 다 사가 여기 내가 살라고 합니다.
탈락하는데. 누가신 5년 후쯤 필리핀 생활을 접고 누나들과 고향 땅에서 더불어 살고 싶다. 자신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토종 딸기를 잡아 푸짐한 파티를 열며 그동안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누가 씨는 자신이 그리는 소소하고 행복한 그날이 오리라 믿는다. 갑시다. 가자. 그날이 원지로 가자. 매형과 누나들을 대동하고 나오는 누가 씨. 가라 엄마. 우리 나한테 타고. 누나들 곁에 있어 의지가 되는지 누가 씨 기분도 한결 좋아 보인다. 아, 들어가자. 엄마 들어가자. 누나들과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누가 씨와 매형의 눈빛이 비장하다. KBS 한국방송.